자, 이해고사 1번 풀어볼게요.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맞죠? 하는 방법은 일단은 다양하기는 해요. 이걸 연립을 해가지고 A라는 음을 따로 구하기도 하고 B라는 음을 따로 구해서 뭐 대입을 하는 경우도 있어. 근데 쌤은 조금 살짝 머리를 쓸 거야. 왜냐면 A하고 B를 따로 구하면 좀 오래 걸리거든. 살짝 별 차이는 없겠지만 나는 이 A라는 부분을 구할 거야. 두 개 더하면 2A가 나오거든요. 연립하면 그러면 분명히 더하면 좌변은 2A가 나올 거야. 우리가 원하듯이 2A 그냥 바로 구할 거야. 그러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10이라는 2A가 나오는 거야. 알겠지? A가 아니라 자 마이너스 B를 구할 건데 그러면 B를 구하면 돼요. 사실 B를 구할게요. 빼면 되죠. 빼면은 A가 사라질 거고 2B라는 값은 2X 세제곱 플러스 4X 제곱 마이너스 10X 그 다음에 플러스 2가 나올 겁니다. 자 2로 나누면 난 마이너스 2로 나눌 거야. 그럼 마이너스 B가 되겠죠? 마이너스 2로 나눌 거예요.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2로 나눌 거예요. 마이너스 2로 나눌 거예요. 마이너스 2로 나눌 거예요. 마이너스 B 부분이 나왔고요. 2A라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2A와 마이너스 B를 합치라는 거죠. 더할게요. 그대로 더하면 3X 세제곱 마이너스 8X 제곱 플러스 13X 마이너스 10이라는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2번 문제 목과 나머지 차례로 구하시오. 보통 나누는 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직접 나눠주는 게 좀 더 깔끔합니다. 자 그러면 6x 세제곱이고요. x제곱이 없네요. 좀 조심해야 돼요. 그 없다는 사실 좀 알고 있고요. 나누게 되면요.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으로 나눌게요. 자 처음에는 3x를 곱해야 6x 세제곱이 나와서 분배하다 보면은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플러스 6318x가 될 겁니다. 자 빼게 되면은 위에는 x제곱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밑에 x제곱에 마이너스를 곱한 놈이 될 겁니다. 마치 뺀 것처럼. 2x와 18x 빼면은 마이너스 16x 플러스 4가 될 거고 이번에 6이 필요하겠네요. 분배를 하게 되면 64, 24x 플러스 66에 36 빼면 8x 마이너스 32가 될 겁니다. 차수가 더 이상 안 맞기 때문에 끝났습니다. 몫은 3x 플러스 6 나머지는 8x 마이너스 32. 자 3번 보시면요. 요 다항식이 요 놈과 요 놈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마 x-1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인수를 0으로 만드는 x값을 대입을 하면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인수를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1을 대입을 해주면은 0이 된다라는 걸 통해서 식값을 찾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1-2 플러스 4 플러스 c는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c는 마이너스 3이라는 놈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인수분해 하면 되겠죠. 조리집합 합니다. 1-2 4 c는 마이너스 3으로 우리가 구해줬으니까 해주시고요. 자 요 놈을 인수로 갖고 있기 때문에 1로 진행을 합시다. 1-1-1-1-3-3 뻥 당연히 0이 나와야겠죠. 그러면 나머지 이 부분은 내린 차순에 의해서 요 놈이랑 같은 값을 가질 거니까 바로 A값은 마이너스 1, B값은 3이다 라고 정해주시고 세 개를 다 더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은 우리가 치환하는 과정을 좀 겪으면 됩니다. 오케이? 치환합시다. 자 치환은 일단 97을 내가 X로 치환할 겁니다. 물론 뭐 100을 X로 해가지고 빼주는 상태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쌤은 그냥 X로 할게요. 알죠? 그래서 X는 97로 그냥 바로 치환을 해볼게요. 그러면 X세제곱 플러스 9X제곱 플러스 27X 플러스 27이 될 겁니다. 됐지요? 자,
느낌상으로 조리제법을 해서 인수분해를 할 건데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은 뭔가 사라질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 그래서 1, 9, 27. 자, 마이너스 3으로 한번 해볼게요. 다 플러스라서 마이너스는 들어가야 돼요. 자, 그렇다면요. 1, 마이너스 3, 6, 마이너스 18, 9, 마이너스 27, 빵! 바로 되네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에 대해서는 x 플러스 3이라는 인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놈에 대해서는요. x 플러스 3의 제곱이죠. 결국 x 플러스 3의 세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x는 97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00의 세제곱이라서 공이 6개가 붙는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정답이 됩니다. 자,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전개를 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개수만 확인해주면 되는 문제야. 좌측과 우측에 어떤 항등식이 있기 때문에. 자, 좌측을 한번 보시면요. x-1을 3번 곱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럴 때는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세제곱 공식은 다 전개하기가 좀 귀찮으니까 확인만 하기 위해서 분해합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x 플러스 1이 이런 식으로 3번 정도 곱한 거죠. 맞죠? 그리고 이렇게 하고 얘 같은 경우는 2번 정도 곱한 거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건 한 번 정도 곱한 거고요. 맞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방법은 사실은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개수를 비교해서 우리가 A하고 B하고 C를 구하고 D를 다 구하는 방법이 있는 반면에 이거는 그게 아닙니다. 연속한 나머지의 값을 D, C, B, A를 순서대로 찾아주는 과정이에요. 왜냐면요. 봐봐요. 지금 요거는 좀 전개하는 게 좋아요. 얘는 x세제곱, 마이너스 1을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3 곱하기 x 두 번 하고 마이너스 2 하니까 뭐 마이너스 6x가 되겠고, x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4, 3, 12x가 되고요. 맞죠? 이렇게 전개할 수 있어요. 정리하면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8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고요. 그 놈이 요 놈이라고 우리가 적을 수 있는 거야. 맞죠? 좀 적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겠죠?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인데 한번 볼게요. 자, 사실은 문제를 보자마자 아, 이거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머릿속 딱 들어와야 돼. 그 정도로 이제 많이 풀어봐야 되거든요. 자, x 플러스 1이 다 곱해져 있죠? 우측 같은 경우에. 그래서 쌤이 어떻게 할 거냐면요, 첫 번째 x 플러스 1로 나눠주세요. 나눠볼게요. 오케이? 나눴을 때 나머지를 한번 생각해볼게. 좌측과 우측이 똑같은데 똑같이 x 플러스 1로 나눴으면 나머지도 똑같이 나눠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첫 번째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8. 좌측에 있는 요놈을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있을 거야. 우리 구할 수 있겠지, 나머지를. 그 나머지는 우측에서 나온 나머지랑 똑같다라고 지금 적을 거야. 결국엔 첫 번째 항은 나머지가 없어요. 맞죠? 똑같이 있으니까. 두 번째 나머지가 없어요. 세 번째도 나머지가 없어요. 근데 네 번째 보세요. D가 나머지 아닌가요? 맞죠? 그렇다면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8을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D입니다. 첫 번째 D 나왔습니다. 맞죠? 그러면 그 나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측에 체크되어 있는 세 개는 몫이 이거랑 이거랑 요게 몫이 될 거예요. 맞아요? 그럼 그 상태에서 당연히 여기서 나눈 거에 몫이 분명히 적을 거예요. 몫을. 그럼 여기를 또 x 플러스 1로 나눠주면요. 두 번째 나오는 나머지가 몇이에요? C겠죠. 결국 나머지가 D. 첫 번째 나머지,
두 번째 C, 세 번째 D, B, 나머지 A.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어가겠다. 이런 원리예요. 그럼 우리가 뭘 하냐면 연속된 조립제법을 이용하자.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1, 마이너스 6, 12, 마이너스 8, X 플러스 1로 나눌 거니까 마이너스 1로 진행합니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7, 19,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27. 첫 번째 나온 E, 마이너스 27이 뭐야? D가 됩니다. 됐나요? 이어서 갑니다. 마이너스 1로. 그렇다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 플러스 8, 27. 27 두 번째 나머지 C가 됩니다. 마이너스 한 번 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 요 놈이 우리가 원하는 B가 되고 얘가 우리가 원하는 A가 됩니다. 끝났습니다. A, B, C, D 다 구했어. A하고 B를 더하면 마이너스 8이 되거든요. 마이너스 C를 한 다음에 마이너스 D를 해. 어차피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둘 다 마이너스 해도 없어지게 될 거야.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8이 정답입니다. 6번 볼게요. 자, 6번은 직접 나누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쌤은 조립제법을 좀 이용을 할 거예요. 자, X10제곱을 X-2로 나눴을 때 몫이 현재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요놈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나눌게요. X10제곱은 개수가 1이잖아요. 9제곱 0, 8제곱 0, 7제곱 0, 쭉쭉쭉쭉쭉쭉 1제곱 0, 상수 0. 됐나요? 그래서 조그맣게 표현할게요. 요게 상수항이라는 거 알겠나요? 그리고 1부터 0까지 개수가 몇 개예요? 10개라고 하면 안 돼요. 상수항까지 총 토탈 11개라고 해줘야죠. 맞죠? 자, 그러면 이제 개수도 알았고 끝에 상수항을 알았으니까 조립제법 해야겠죠. 2로 합니다. 맞나요? 2, 2, 4, 4, 8, 8, 6, 16, 16 이런 식이지? 결국 뭐야? 2, 2의 제곱, 2의 3제곱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맞아요? 자, 그러면 보시면요, 요 놈은 2의 1제곱 맞죠? 요 놈은 2의 2제곱 맞죠? 요 놈은 2의 3제곱 맞죠? 여기 하나 빼고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상수항은 11번째입니다. 맞나요? 그러면 상수항 부분의 나머지 부분은 2의 몇 제곱이야? 10제곱이 들어가겠죠. 분명히. 맞죠? 여기 10제곱이 되겠죠. 나중에 곱해서 이렇게 곱해서 올라갔을 거야. 그럼 여기 2의 9제곱이고. 맞나요? 그럼 여기는 2의 8제곱이, 2의 9제곱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요 놈은 X, 이거 지금 토탈 여기까지는 몇 개냐면 11개입니다. 이게 나머지군요. 미안해요. 얘는 우리가 원하는 나머지, 원하지 않는 나머지예요. 맞죠? 그러면 요 놈은 우리가 이제 새로운 몫에 대한 상수 부분이 될 거예요. 자, 여긴 토탈 몇 개예요? 11개 빠졌으니까 10개죠. 맞죠? 그럼 얘 상수항이니까 10개에서 상수 하나 빼면은 9개가 X라는 지수, 미지수가 들어간 상태야. 그러면 요 1이라는 거는 X의 9제곱이라는 뜻이에요. 맞나요? 여기까지 이해 갔나요? 자, 그럼 볼게요. X9제곱의 개수는 1이에요. 됐죠? A9가 1이에요. 됐어요? 자, 그럼 A7은 두 칸이니까 요 놈이겠죠? 2의 제곱. 얘가 A7, 7이에요. 2의 제곱. 됐나요? 그 다음에 두 칸이니까 A5 같은 경우에는 2의 4제곱이 되겠죠? 뭔가 느낌이 확 오지 않나요? 제곱씩 늘어나잖아요. 3하고 한 개만 더 찾으면 돼요. 3 같은 경우는 2의 6제곱이 되겠고 1 같은 경우는 2의 8제곱이 되겠네요. 그럼 얘네 다 더하면 돼요. 1과
4와 16과 플러스 32다 보니까 64. 그 다음에 플러스 64다가 4로, 그러니까 얘는 4로 나누는다. 1024에서 4로 나누면 256. 이거 더하면 정답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5, 이렇게 하면 21, 이렇게 하면 85, 나머지 이렇게 하면은 341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 얘는 난이도가 살짝쿵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봅시다. 요 놈을 인수분해했더니 이렇게 나온 거야, 지금 현재. 그럼 현재 첫 번째 조건,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원을 0으로 만드는 x값 대입하면 0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1,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게 되면은 분배돼서 마이너스 ab 플러스 1 마이너스 n이 뭐가 된다? 0이 된다. 그럼 사라지니까 결과적으로 n이라는 값은 마이너스 ab다 라는 첫 번째 식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다.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할 거냐면요, 인수분해 할 거예요. 요놈 보시면요, 조리집 할게요. 1, x제곱 없고요, ab 마이너스 1 x의 개수고요, 마이너스 n까지. 자, 처음에 x 플러스 1 인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로 진행을 합니다. 1 ab, ab 마이너스 ab, 그러면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n이 나머지로서 0이 되겠죠. 인수분해가 됐으니까. 근데 어차피 이 자체가 사실은 1번 조건이랑 같은 놈이. 그럼 결과적으로 요 놈과 요 놈을 곱하기로 될 건데, 요 놈은 x 플러스 1이 될 거고, 나머지 요 놈은 결국 뭐야? 요 놈 두 개 곱한 거랑 같은 놈이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b라는 값은 얘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로 묶은 a 플러스 b의 x 플러스 ab가 됩니다. 여기가 똑같으니까 결국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요놈이랑 똑같기 때문에 두 번째 a 플러스 b는 몇이다?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조건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면 끝납니다. n의 조건을 볼게요. 자연수예요. n이라는 값이 자연수입니다. 심지어 정수입니다. ab가. 그러면 이걸로 봐서는 A하고 B가 부호가 달라야 돼요. 그래야 마이너스를 해서 플러스 된 거니까. 맞죠? N값이 플러스잖아요. 그럼 부호가 다르면서 두 번째 조건 보세요. 1 차이가 나면 돼요. 그렇다는 거는 3하고 마이너스 2 이런 거죠. 그래서 찾아볼게요. 자, 1하고 0은 안 되니까 2하고 마이너스 1 더하면 1 되고 곱하면 가능하죠. 양수 3하고 마이너스 2, 4하고 마이너스 3, 5하고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6하고 마이너스 5,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자, 곱하면 참고로 n은 50 이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아직 더 해야 돼요. 7하고 마이너스 6, 7, 6에 42. 더 이상 안 되겠지? 그럼 얘가 몇 개입니까? 6개가 정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해볼게요. 나머지 정리에서 맨날 나오는 문제예요, 이거는. 지금 현재 뭔가를 바뀌게 되면은 어떻게 바꿀까 이런 문제인데요. px를 x-a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 r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내가 px는 x-a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r이구나 라는 항등식이 만들어질 겁니다. 됐지요? 자, 이 상황에서 px에다가 x를 곱한 다음에 나눈다면 몫이 어떻게 바뀌고 나머지가 어떻게 바뀔지를 한번 따져볼게요. 자, 한번 봅시다. 일단은 뭘 곱하겠어? 뭐 x를 곱했겠지. 곱한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도 x를 곱했겠고, 그럼 여기도 당연히 x를 뭐 곱했을 거 아니에요. 맞죠? 자, 그러면 이때 x-a로 나눴어, 요놈으로. 그럼 그때 몫이 되는 거는 x 곱하기 qx가 몫이 되고 나머지는 xr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xq 이게 몫이고 이게 나머지가 된다. 자, 그거 먼저 볼게요.
이 참수가 되었고요.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진다면 두근의 합은 P고요. 두근의 곱은 Q다 라는 사실을 먼저 쓰고 시작을 합시다. 이때 알파 베타 P, Q 각각의 숫자들은 50 이하의 서로 다른 거 자연수가 됩니다. 이때 알파하고 베타는 각각 약수가 3개를 갖는다. 나가 일단 포인트입니다. 자,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약수 개수 구할 때는요, 지수에다가 하나를 더한 거에다가 다른 숫자도 마찬가지 있으면 곱해서 개수를 구하면 됩니다. 근데 일단은 곱해서 3이 되게 만드는 거는 1하고 3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수는 1을 갖고 있기 때문에 1을 더하게 되면 2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소인수를 분해를 했을 때 소인수가 절대 두 개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럼 무조건 얘는 이런 거밖에 안 돼요. 2의 제곱이라면 약수가 3개예요. 단독적으로 소인수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번에 3의 제곱도 약수가 3개고요. 4는 안 되죠. 무조건 이렇게 소수라는 부분이 되니까 5의 제곱도 가능하고요. 7의 제곱도 가능하네요. 그 다음에 뭐 11의 제곱 말이 안 되잖아요. 50 이하이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4라는 값과 9라는 값과 25라는 값과 77의 49라는 값이 알파랑 베타의 어떤 후보가 될 건데, 알파랑 베타랑 곱해서 Q가 될 건데 Q도 어찌됐든 간에 50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뭐랑 두 개 곱해서 50 이하가 될 수밖에 없냐면 두 개밖에 안 됩니다. 4하고 9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알파 베타, 뭐가 알파고 뭐가 베타고 그게 중요하지 않고요. 두 개를 더한 게 P이기 때문에 13이 P고요. 두 개를 곱한 게 Q이기 때문에 94, 36이 Q가 되겠습니다. 36. 자, 10번 문제는 3차 식에 대한 근각계수 관계를 좀 이용해야 돼. 자, 일단은 3차 식에 대한 근각계수 관계 얘기해 줄게요.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여기까지? D는 뭐 0?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B는 3근을 더한 거고 A분의 C는 각각의 2개씩 곱해서 더한 거고 마이너스 A분의 D는 3개 근을 다 곱한 게 됩니다. 아, 근데 얘는 근각계수 관계 이용한 게 아니네요. 왜냐면 등호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시계값인데요. 변형을 해주는 게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자, 양쪽에 2를 곱하게 되면요. E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입니다. 보통 이런 변형 문제는 루트라는 부분이 있거나 i라는 부분이 있으면 한쪽 변에다가 근원만 남겨둔 식을 제곱해서 없애주는 게 제일 좋아요. 어쨌든 루트든 i든 없앨 거니까 뭔가 정수가 섞여 있는 상황에서는 제곱을 하게 되면 루트가 다시 나와요. 곱셈 공식 쓰다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EAB라는 부분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마저 넘겨서 한쪽 우변에다가 루트 3i 부분만 남겨둔 채로 우리가 무엇을 할 거냐? 제곱을 할 겁니다. 알겠죠? 그럼 제곱을 하면 4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은 3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되고 넘기는 과정 중에서 4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는 0이 됩니다. 자, 4로 나눠주게 되면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구해주면은 차수를 차차 한 개씩 줄여들 거예요. 자, 자세히 보시면요. 앞에 두 개 보이죠? x 세제곱, x 제곱. 자, x로 묶어 놓게 되면은 x 제곱 플러스 x라는 놈이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요. x 제곱 플러스 1, x 알 수 있어요. 얘를 넘긴 마이너스 1로 생각하기. 그러면 마이너스 x라는 부분과 5x를 계산하면 결과적으로 4x 마이너스 1이 뭐냐 물어보는 문제가 됩니다. 그럼 이때는 x를 알고 있으니까 그대로 대입을 합시다. 그러면 2하고 4가 약분이 되니까 2라는 숫자가 분자의 분배를 해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 루트 3 i가 되고 뒤에 마이너스 1을 한 걸 계산하면 되죠. 그러면 2 루트 3 i의 마이너스 3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z라는 복수수가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그 복수수를 제곱했더니 뭐가 된다? 실수가 된다. 어찌됐든 실수가 된다는 말은 i가 사라진다라는 의미를 띈다. 맞죠? 그럼 별거 없어요. 자세히 보시면 i라는 부분과 그러니까 허수라는 부분과 실수라는 부분이 섞여 있죠. 그래서 k 플러스 ki 플러스 3 마이너스 i로 전개를 하고 i끼리 묶고 그 다음에 정수끼리 따로 묶어주세요. k 플러스 3과 플러스 k 마이너스 1에 대한 i, 이게 z가 됩니다. 맞죠? 자,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할까? 제곱할 겁니다. 자,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자, 쌤 같은 경우는 보통 i가 섞여 있을 때 제곱을 하면은 뭐가 생각을 해야 되냐면 실수 부분과 따로따로 생각을 하면 좀 더 쉬워요. 이런 거죠. 이렇게 있으면 제곱을 할 거예요. 맞죠? 자, 분명히 뭐 k 플러스 3을 제곱을 하는 거는 당연하게 실수가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굳이 그놈을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 없죠. 어차피 제곱하면 실수가 될 건데. 맞죠? 그러면 요 놈을 제곱하는 것도 과연 의미가 있을까? 어차피 실수가 됩니다. 맞아요? 그러면 결국 뭐냐면 이 AB라는 부분인 이 두 마리를 곱해서 2를 곱한 이 부분이 i가 남아요. 전개하는 과정 중에 저 부분 때문에 실수가 아니에요. 그럼 저 부분을 없애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끝났습니다. 이걸 0으로 만족하면 됩니다. 맞나요? 그럼 너무 쉽지. K는 1도 되고요. K는 마이너스 3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과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나와 있으면 판별식입니다. 실근을 갖고요. 허근을 갖는다. 자, 실근을 갖는다는 말은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판별식이 0이다. 이 두 가지가 실근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수인 근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로 풀어주시고요. 허근을 가질 때는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각각의 판별식을 적어볼 건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자, 첫 번째는 짝수가 아니기 때문에 K제곱 마이너스 4AK니까 AAB니까 마이너스 4K.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얘는 K로 묶게 되면 K-4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요. 0을 만족하는 K값 부등 그 수직선에 맞춰서 0하고 4가 될 건데 K 부분이 큰 쪽이기 때문에 K를 이렇게 양쪽 사이드로 적어주시면 깔끔하게 답을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도 자세히 보시면 요게 C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짝수 근의 공식, 그 짝수 판별식 쓸 수 있죠. K. 자, 짝수예요. K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를 곱한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얘는 6, 1 마이너스니까 자, 마이너스 1, 6으로 수직선에 맞춰서 쓰시고요. 작으니까 사이에 K가 존재하겠다. 자, 겹치는 K값을 쓰시면 끝납니다. 자, 0과 4와 마이너스 1과 6. 자, 일단 수직선에 한 뭐 마이너스 1 적고요. 그 다음에 0 같은 경우는 이제 0은 색칠하겠죠. 4 같은 경우는 색칠하겠죠. 6 같은 경우는 이렇게 뻥 뚫리겠습니다. 자, 1번 먼저 표현할까요? 양쪽 사이드로 이렇게 가시면 되죠. 그럼 얘는 이렇게 될 겁니다. 맞죠? 끝났네요. 여기와 여기가 정답이 되겠죠. 마이너스 1보다 크고요. 0보다 작거나 같다. 중간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또는 쓰시고요. 4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다라고 최종적으로 정답을 쓰시면 됩니다. 자, 13번 문제는 그나마 좀 할만한? 지금 보시면요. 3m 높이 있는 스프링 보드에서 뛰어 올랐다가 또 다시 다이빙하는 수상 경기 종목이래.
근데 뭐 T초 후에 수면으로부터 높이 H에 대한 식이 지금 현재 이렇게 깔끔하고 아름답게 나와 있습니다. 맞아? 이때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수면으로부터의 높이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때 지금 조심해야 되는 게 약간 이런 거지. 어떤 선수가 스프링보드에서 뛰어오른지 T초 후에 수면으로부터 높이라고 했죠? 수면은 지금 참고로 여기입니다. 맞죠? 그럼 이 선수가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수면으로부터 높이라고, 수면이 지금 똑같이 맞춰져 있으니까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식 자체도 수면으로부터 높이고 구하고자 하는 것도 수면으로부터 높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구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난이도 좀 올라가면 식 자체는 수면으로부터의 높이를 알려줬지만 문제 자체는 수면이 아니라 스프링보드로부터 높이를 물어볼 수도 있어. 그럼 3을 빼줘야겠지, 9에서. 그러니까 그거 하나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럼 편안하게 하시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 5로 묶어줄게요. 완전 제곱식으로 해줘야겠죠? 그러면 조금 문제가 좀 더티하게 나오겠죠? 맞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5분의 6t가 되겠네요. 자, 반쪽이면은 마이너스 5분의 3이거든요. 5분의 3 제곱하면 25분의 9가 됩니다. 자, 마이너스 25분의 9를 얘랑 앞에 얘랑 곱해가지고 나갈 거니까 플러스 5분의 9가 되고 뒷골목에 3이라는 놈이 있으니까 5분의 15로 통분합시다. 그러면 t-5분의 9의 완전제곱시 플러스 5분의 24가 나오겠죠. 자, 음수이기 때문에 위로 블록이고 그때 최고 높이는 5분의 24m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14번 볼게요.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가조건과 나조건을 각각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거와 4를 대입한 거하고 똑같은 값이다 라고 얘기했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4가 되고 마이너스 2a 플러스 b라는 값은 똑같습니다. 4를 대입한 거랑 16 플러스 4a 플러스 b랑 똑같다. 자, 그러면 요거 넘기고요. 16은 이쪽으로 넘길게요. 그러면 6a이고요. b 사라지네요. 맞죠? 넘기니까 그러면 등호가 되고요. 마이너스 12가 되겠네. 그럼 a 되게 편안하게 나오네. 마이너스 2가 되겠다. 맞죠? 자, A값 구했습니다. 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B는 사라질 거니까. A값 구했으니까 fx 중간중간 완성한 대로 적어 주도록 합니다.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니까 편안하게 구하세요. 1 필요고요. 원래 없었고요. 기존에 있었고요. 거의 대부분 문제가 뭐 x제곱의 개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하니까 요 놈이 최소값으로서 마이너스 3이 되겠다. 그럼 B라는 값은 마이너스 2가 나왔다. 두 개 다 찾았습니다. 그러면 B도 완성해줍니다. 마이너스 2. 그러면 fx 이거고요. 그걸 최대값 구하래요. 이 범위 내에서. 그러면 저거를 완전제곱식 만들게요.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찍. x-1의 제곱, 마이너스 4. 됐죠? 자, 어쨌든 아래로 블록인데요. 그럼 최대값은 얘 근처에 있는지 얘 근처에 있는지 일단 봐야 돼요. 꼭지점의 x좌표는 몇입니까? 1. 요 사이에 있죠. 그것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x값을 대입하는 게 최대값일 겁니다. 6이겠죠? 그래서 6을 대입을 하게 되면 정리하면 최대값 나옵니다. 5를 제곱한 25에서 3을 빼니까 정답은 22라는 최대값이 나오겠습니다. 자, 15번 볼게요. 이 문제도 진짜 유명한 문제예요. 이차함수가 있고요. 항상 접하는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의 방정식을 요거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관계없이잖아요. 그러면 항등식이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분명 A로 묶어서 무언가를 해줄 거고요. 그렇다면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접하기 때문에 근이 몇 개다? 한 개다. 교점이 몇 개다? 한 개다. 그럼 연립했을 때 X라는 근이 몇 개다? 그 한 개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연립을 하면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2A라는 함수와 MX 플러스 N이라는 직선이 같다라고 두면은 연립한 거예요.
이거를 얘를 넘겨 볼게요. 그러면 x제곱이 되고 플러스 가로치고 이 a에서 m 값을 뺀 거에 x 묶어주고 그 다음에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n이라는 것은 0이다 라고 연립방정식을 깔끔하게 만들 수 있고 교점이 몇 개다? 한 개다. 그러면 이 연립방정식의 근이 몇 개다? 그 한 개라는 뜻으로써 판별식이 0이다 라는 걸 이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짝수 판별식이 아니기 때문에 2a-m을 제곱하고 마이너스 4ac라서 마이너스 4가 여기에 분배를 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4a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4n이라는 판별식이 뭐다? 0이다. 자, 두 번째에 갑니다. 항등식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a로 묶어줄 겁니다. 근데 a제곱도 있고 a도 있기 때문에 각각을 묶어주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4a제곱 마이너스 4ma 플러스 m제곱 마이너스 4a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4n은 0이고요. 없어지고요. a로 묶어준다고 분명 말했죠? 그러면 마이너스 4m 플러스 8에 대한 a의 계수 플러스 m제곱 플러스 4n에 대해서 0이다. 얘가 0이 돼야 되고요. 얘도 0이 돼야 된다. 그러면 m이라는 값은 2라는 걸 알았고요. 대입을 하면은 4 플러스 4n도 0이 돼야 되니까 n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m값은 2고요. n값은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됩니다. 두 가지 개념이 섞여 있는 개념. 자, 16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폭이 5cm로 나와 있고요. 높이가 4분의 25인 약간 아치형? 이런 조형물이 있나 봐. 롤러코스터 같기도 하고. 자, 이때 두 점의 두 지점을 만나는 지점이에요. 조형물이 A하고 B라고 했고요. A 지점의 높이가 9m인 조명을 설치를 했고 그거를 쬐었을 때 지면과 수직으로 설치했을 때 조명의 불빛에 생기는 조형물의 그림자의 끝을 C라고 했고요. 이때 AC의 거리를 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죠? 자, 이거는 어떻게 구할까 라고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직선으로 구해도 상관이 없어요. 접한다를 통해서 괜찮아도 될 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천천히 잘 볼게요. 쌤은 이거를 이렇게 할 거예요. X축, Y축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요 앱 이거 위로 블록인 놈 같은 경우에 fx라고 가정을 한다면 근이 0하고 5라는 근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맞지요? 그러면 분명히 2차니까 뭐 x고요. 물론 뭐 x제곱을 계속 모르는 상태고 ax 그리고 x-5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나요? 이렇게 들 수 있어. 자, 그러면 지나는 점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요. 꼭지점 보이나요? 꼭지점으로 해도 되겠는데? 꼭지점으로 하자. 꼭지점을 할게요. 이 꼭지점의 좌표는요. 5의 절반이니까 2분의 5, 4분의 25를 지난다 라고 해도 무관하죠. 맞죠? 꼭지점의 좌표가.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a에 대해서 x-2분의 5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4분의 25라는 fx를 갖는다라고 설정을 간략하게 할 수가 있고요. a값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난 점 아무거나 선택할 거예요. 0,0이 좀 편하잖아요. 맞죠? 그러면 x에 0을 대표하고 여기다 0이 된 거죠. 그러면 25를 2분의 5를 제곱하니까 4분의 25 앞에 곱한 a가 되겠고 플러스 4분의 25를 했더니 0이 됐다. a값은 뭐다? 마이너스 1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fx라고 했던 요는 값은 이거라고 확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자, 이 상황에서 뭘 구해야 되냐? 다 필요 없고요. 직선의 방정식을 간략하게 구해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C값을 내가 A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맞죠? 자, 그러면 Y절편이 지금 9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럼 뭐만 하면 된다?
기울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y라는 값은 뭐 gx라고 할까요? 직선은 gx라는 값은 마이너스 a분의 9라는 기울기를 갖고요. 맞죠? 그 다음에 y절편이 몇입니까? 9가 되죠. 이게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 다 끝났습니다. fx라는 저 위로 볼록한 조형물과 조명에 대한 저 빛에 대한 직선의 그래프가 한 점에서 만나잖아요. 연립해서 판별식 뒤를 써서 0이다 라는 걸 통해 A값 찾으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어쨌든 fx와 gx가 같다라고 둘 거기 때문에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gx라는 부분은 마이너스 a분의 9, x 플러스 9라는 값이고요. 자, 요놈 좀 정리해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두 개를 곱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5, 2 곱하니까 마이너스 5x. 근데 밖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5x 맞죠? 차근차근 따라오면 돼요. 자, 4분의 25인데 마이너스 4분의 25라고 적을 수 있고 플러스 4분의 25를 했더니 어이구 사라지네 여기는. 됐죠? 자, 간단하게 a를 곱합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9x 플러스 9a는 마이너스 ax제곱 플러스 5ax. 크, a가 안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네. 자, x제곱의 개수가 음수이기 때문에 넘겨주면 ax제곱이고요. ax제곱이고 얘도 넘기니까 마이너스 9 마이너스 5a에 대한 x 플러스 9a는 0이 나는 연립방정식. 근이 몇 개? 한 개! 그러면 얘 제곱합니다. 25a 제곱이고요. 플러스 9, 5, 45에서 2를 곱하니까 90a. 플러스 9, 9, 81 제곱했고 마이너스 4ac니까 마이너스 4a를 분배하니까 마이너스 9, 4, 36a 제곱은 0이다. 맞죠? 판별식 썼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9가 아니죠. 마이너스 11인가? 마이너스 11a제곱인데 다 넘길게요. 그러면 11a제곱이고요. 마이너스 90a고요. 마이너스 81은 0이다 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a값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맞죠? 아, 근데 a값 찾기가 참 어렵죠. 야, 이거 어떻게 찾아? 11과 1. 그 다음에 9하고 9. 어, 찾았다. 9구요. 99입니다. 됐죠? 여기에 마이너스를 하면 A값 참고로 양수입니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A값이 아니고요. 여기에 대해서 A값입니다. A값은 바로 9가 되겠네요. 맞죠? 그래서 A에서 C 사이의 거리는 9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이가 10cm인 망태가 토탈 22개가 있습니다. 근데 직사각형의 최대 너비를 구하시라고 했는데 막대 모양은 절대 변형할 수 없고요. 막대 두께는 생각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직사각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고, 자, A라는 어쨌든 지금 가로에 들어가는 개수와 세로에 들어가는 막대의 개수를 각각의 A계와 B계라고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길이라는 값은 당연히 뭐 개당 10cm니까 가로길이는 10a가 되고 세로길이는 뭐 10b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때 지금 가로의 길이는 가로 개수는 a개, 세로는 b개가 들어가는데 가로가 두 개니까 2a에다가 플러스 세로길이도 두 개니까 이렇게 2b 값은 토탈 22개가 되기 때문에 a 플러스 b는 20이라는 식을 하나 뽑을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최대 넓이기 때문에 가로 길이, 세로 길이를 곱한 100 ab의 최대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우리는 2차를 배웠기 때문에 a 곱하기 b의 최대 값을 따로 구해서 마무리로 요 100이라는 걸 곱해서 최종적인 정답을 쓰시는 게 좋겠죠. 자, 근데 a 곱하기 b의 최대값을 구하는 데 있어서 지금 잘 보시면요 문자가 통일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b라는 값은 이거 11이죠 b라는 값은 11-a라고 만들어주고 b에다가 요 놈을 대입을 하면
A의 가로치고 12마이너스 A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로 바뀝니다. 그럼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1A의 최대값인데요.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만들고 반쪽이고 제곱하면 4분의 121 마이너스 4분의 121이 요 마이너스를 곱하니까 플러스 4분의 121. 그러면 아래 위로 블록이기 때문에 요 놈이 최대값이 됩니다. AB의 최대값은 4분의 121. 그러면 100을 곱하는 거 까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 121에다가 4하고 100을 약분하면 25가 남아서 곱하는 게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네요. 5, 10, 그 다음에 6, 2, 4, 2. 그래서 5, 2, 0, 3, 3025라는 최대 넓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함수와 방정식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교점이 x좌표가 1과 4라는 겁니다. 그러면 만난다라고 우리가 설정을 한다는 것은 연립한다라는 의미로서 같다라고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놈을 넘기게 되면 x제곱 플러스 n-2에 대한 x계수 3-n값은 여기다 연립방정식이 나오는데 이 연립방정식에 두 개의 근이 1과 4라는 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보통 대입해서 연립방정식을 통해 m과 n을 구하기도 하지만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두 근을 더하면 5고요. 두 근을 곱하면 4고 두 근을 더하면 마이너스 n 플러스 2고요. 곱하면 3-n 값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m값은 마이너스 3이라고 할 수 있고 n값은 마이너스 1이라고 정답을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연립방정식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보통은 식이 두 개가 존재를 할 텐데 첫 번째 식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 연립방정식을 인수분해가 된다면 그거 먼저 해주시고 우리가 대입을 하는 방식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식 같은 경우는 4와 1 여기 마이너스가 되는 의미이기 때문에 x-4y 까먹으시면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x 플러스 y를 까먹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 x라는 값은 4y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x는 마이너스 y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x에다가 4y를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16y제곱이 되고 플러스 8y제곱이 되고 플러스 2y제곱은 26이 됩니다. 그러면 26y제곱이라는 값은 26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로써 y라는 값은 1도 되고 마이너스 1도 된다. 이때 맞춰서 x값을 설정을 해줄 건데 여기다가 대입을 해야겠죠. 이 조건에 의해서 나왔으니까. 그럼 x는 4, 마이너스 4가 일단 두 가지 해가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x에다가 마이너스 y를 대입하면 y제곱 마이너스 2y제곱 플러스 2y제곱은 26이다. 사라지니까 y제곱은 26이다 라는 걸 통해 y값은 뭐 플러스 루트 26도 있고 마이너스 루트 26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맞춰서 x값을 설정을 해줄 건데요. 마이너스만 곱하면 되죠. 마이너스 루트 26 플러스 루트 26 그래서 해가 총 토탈 4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난이도가 살짝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2차 다항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px와 qx를 더하면 뭐 4다라는 값이 나왔고 나 같은 경우는 지금 좌변을 보시면요 우리가 변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px와 그 다음에 qx를 완전 세제곱을 한 거에서 나왔겠죠. 분명히 중간에 나오는 거를 이렇게 빼가지고 사라지게 만들어 주셔야겠습니다. 이거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px 플러스 qx는 4기 때문에 64가 되고 여기 4니까 마이너스 12 px와 qx를 곱한 거는 12x 4제곱 플러스 24x 3제곱 플러스 12x 제곱 플러스 16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64를 넘기고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12로 나눌 건데 차근차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12x 4제곱 플러스 24x 3제곱 플러스 12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8이 되겠다.
그럼 마이너스 12로 나눠주게 되면 px와 qx를 곱한 값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x 4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뭐 플러스 4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px가 이 값이다라는 말은 오른쪽에 있는 풀어져 있는 부분을 인수분해하면 px와 qx가 곱해진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px는 일단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당연히 무엇을 할까요? 요 놈을 인수분해하면 되겠죠. 자 지금 개수가 지금 1하고 2하고 1하고 4인 것을 봤을 때는 1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x 없습니다. 0 4 자 1로 갑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0 이렇게 쉽게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요 놈도 마찬가지로 한 번 더 인수분해를 한번 해 주도록 할게요. 얘 같은 경우는 1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1 한번 해볼까요?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2 아 택도 없죠. 마이너스 1은 자 그러면은 2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얘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이겠네요. 자 그럼 마이너스 2로 해볼게요.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4 0 아이고 쉽게 됐네요. 그럼 1과 마이너스 2는 x-1과 x 뭐 플러스 2라고 말할 수 있고 요놈은 마이너스가 있죠? 그 마이너스 바깥으로 뽑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차식과 2차식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요놈과 요놈이 2차식인데 좀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라는 부분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라는 부분으로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저 밖에 있는 마이너스가 이쪽에 곱해질 것인지 이쪽에 곱해질 것인지는 생각을 해볼게요. 왜냐하면 px를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저 마이너스가 곱해진 부분이 px가 되겠죠. 당연히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가 될 거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만족하게 만들어야 돼요. 뭘 만족하냐면 px와 qx를 더하면 4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 첫 번째 부분에다가 마이너스를 넣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한번 더해 볼게요. 그러면 x제곱과 x는 분명히 사라질 건데 플러스 4가 플러스 2와 플러스 2가 되니까 더하면 4가 되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어디에 마이너스 한다? 여기에 마이너스를 분배를 합시다. 그럼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고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가 될 거다. 그러면 요놈은 우리가 원하는 px가 될 거고 요놈은 우리가 원하는 qx가 되겠다. 그럼 p2와 q3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2를 대입하고 여기다가 3을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2를 대입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4라는 p 2가 되겠고요. 자, Q3 같은 경우는 3을 대입하니까 9 더하기 3 더하기 2니까 14라는 놈이 돼서 두 개를 마저 더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깔끔하게 10이라고 적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21번. 자, Z가 지금 I가 섞여 있는 상태로 되어 있고요. Fn은 Z의 n제곱이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럼 어찌됐든 간에 150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그러면 쌤은 이렇게 할 거예요. z를 한번 제곱을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그렇게 되면 제곱하면 안 되죠. z 제곱할게요. 제곱합니다. 그럼 밑에는 1 플러스 i를 제곱하면은 앞에 거 제곱하면 1, i 제곱하면 마이너스 1 사라질 거고 중간에 나오는 2i가 남을 겁니다. 그리고요 위에도 제곱하니까 1이고요 뒤에 거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고요 없어지고 중간에 나오는 거 마이너스 2i가 될 겁니다. 어라? 그러면 얘는 우리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할 수 있겠다. 맞죠? 자 그러면 z를 세제곱으로 한번 해보자. 왜 자꾸 이거를 하느냐, 이거인 상황의 n값을 구해야 돼요. 반복이 되는 구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자, z를 세제곱을 하게 되면 기존에 z제곱을 했던 거에 마이너스를 곱한 거하고 다름이 없죠. 맞죠?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 i라고 할 수 있겠다. 자, z 4제곱 할게요. z 4제곱하면 뭡니까? 뭐 1이 되겠죠, 당연히. 맞죠? 그러면 z5제곱은 뭘 것 같아요? 기존의 z 4제곱처럼 1이니까 거기다 곱하니까 그대로 나오겠네, 얘는. 어? 그러면 여기 z는 똑같은 거고 결국 요거와 요거의 관계야. 결국은 뭐야? 계속 4개씩 반복이 되는데 4개씩 반복되는 구간에서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반복이 될 거 맞나요? 그러면 n은 1일 때 나오겠고 맞죠? 또 5일 때 나올 거고 맞지? n이 n값이 그러면 4니까 9 넣고 막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계속.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생각할 거야. n값은 150 이하의 자연수야. 일단은 150까지를 다 할 수는 없어. 너무 오래 걸려.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 150까지 쫙 나열한 것 중에서 요 놈은 몇 개 나오냐 이것만 찾으면 돼요. 자, 4개가 한 세트라고 가정한다면 그 중에 세트당 한 개씩 나오죠. 그럼 과연 몇 세트일지 생각하는 거야. 150이라는 숫자까지니까 4로 나눠볼게요. 왜냐면 4개가 한 사이클이니까. 과연 몇 사이클일지. 그리고 4, 3, 12, 4, 7에 28. 그러면 2개가 남습니다. 그러면 37사이클이 도니까 한 사이클당 한 개씩 나오죠? 그럼 일단 37개 나올 겁니다. 맞나요? 그 다음에 2개니까 첫 번째, 두 번째까지 이어서 갑니다. 그러면 첫 번째 부분 때문에 하나 더 추가가 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이해 안 나요? 그래서 38개가 정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2번 난이도 살짝쿵 있다라는 거. 자, 지금 직선 그래프는요, y는 kx라는 그래프고요, 위로 볼록인 그래프는 y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라는 그래프가 되네요. 자, 서로 다른 두 점인 a와 b에서 만나고요, a라는 점에서 x축으로 그대로 수선의 발, b에서 수선의 발, 그었을 때 색칠되어 있는 삼각형의 넓이의 비가 1대 4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때 k값 양수인데요,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을 내가 알파라는 근이라고 할 거고요, b'의 근을 베타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알파랑 베타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교점이 알파, 베타니까 연립한 방정식의, 즉 연립방정식의 근이 알파랑 베타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연립하게 되면요, x제곱의 개수가 음수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넘길게요. 그러면 2x제곱이고 플러스 kx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연립방정식. 이때 알파와 베타를 더한 거는 마이너스 2분의 k고요, 알파랑 베타랑 곱한 거는 마이너스 2가 되겠다라는 조건을 쓰시고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b가 비율이 1대 4래.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요. 요 높이는 몇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 하면요, 알파를 대입했기 때문에 알파 k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맞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참고로 베타는 음수예요. 맞죠? 그럼 이거는 삼각형이라는 절대적인 양이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워주고 대입을 해야 된다는 거. 무슨 말이냐? 베타랑 곱해진다라고 본다면 베타 k라고 하지 말고 마이너스 베타 k라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요 길이는 마이너스 베타라는 길이로 생각하자. 자, 그러면 갑시다. 알파랑 얘랑 두 개 곱하면 알파 제곱 k가 되고요, 거기다가 2분의 1을 한 더 대, 얘랑 얘랑 곱하게 된 다음에 2로 나눈 거니까 2분의 베타 제곱 k는 1대 4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이는 어차피 신경 쓰지 말고요. K값도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베타 제곱이라는 값은 4 곱하기 알파 제곱이랑 같다라는 걸 표현할 수 있겠다. 이때 요놈 보이죠? 요놈을 연립합시다. 알파라는 값은 마이너스 베타분의 2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요놈을 그대로 제곱을 하게 되면 베타 제곱은 4 곱하기 베타 제곱분의 4가 되겠고 양쪽에 베타 제곱을 곱하면 베타 4제곱이 되겠고요. 그게 16이 됩니다. 맞나요? 그럼 베타는 기본적으로 숫자가 2라는 사실은 알 수 있지만 베타는 음수라는 사실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 베타는 마이너스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4라는 값은 4 알파 제곱이니까 알파 제곱은 1이고 알파는 양수란 걸 알기 때문에 알파는 1이다라는 사실로 다 구할 수 있겠다. 이때 K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걸 생각하시면 되겠죠. 알파랑 베타를 더하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분의 K이기 때문에 K값은 뭡니까? 바로 2가 됩니다. 자, 23번 볼게요. X의 범위가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 참수의 최대값이 4가 된대요. 일단 뭐하겠어? 완전제곱식꼴로 만들어 보셔야겠죠. 반쪽이고 제곱합시다. 반쪽에 제곱하면 K제곱, 마이너스 K제곱이 플러스 K제곱으로 나갈 거고요. 마이너스 3K 됐죠? 마이너스의 X, 마이너스 K의 완전제곱식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3K. 자, 이게 왜 어렵냐면요. K값 알아요? 모르죠. 그래서 저 K값이 저 범위를 기준으로 어디 쪽에 설정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이너스 3보다 K값이 왼쪽에 있는 걸로 설정할게요. K값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하고 그리고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작을 때 하고 사이에 있을 때 세 번째, 3보다 K값이 오른쪽에 있을 때 절대 같다라고 하면 안 된다. 됐죠? 자, let's get it. K가 여기 있다면 얘 음수이기 때문에 위로 블록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때 최대값은 뭘 대입할 때야? 마이너스 3을 대입할 때가 되겠습니다. F 마이너스 3을 대입할 때 4가 나왔다는 뜻이에요. 자, 얘는 요 자체가 최대값이 되겠죠. K제곱 마이너스 3K가 최대값 4가 됐다는 뜻입니다. 이때는 K가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내려가죠. 위로 블록이니까. 그러면 여기 사이에만 보겠다니까 3을 대입할 때가 최대값 4가 됐다는 뜻이죠. 이해갑니까? 어렵진 않아요. 조건만 잘 나누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해볼게요. 아이고, 좀 복잡하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 넣고요. 그 다음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3K 값이 4가 된다. 자, 이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붙일 거예요. K 제곱인데 마이너스 K 제곱 맞죠? 그 다음에 플러스 6K인데 마이너스 6K, 플러스 9인데 마이너스 9, 플러스 K 제곱 마이너스 3K는 4다. 4라 지고요. 마이너스 9K는 넘기니까 13이 되고 K값은 이로써 마이너스 9분의 13이 되는데요. 자, K값이 마이너스 3보다 작아야 됩니다. 작지는 않지요. 크죠, 오히려. 2.xs인가. 그래서 얘는 정답이 될 수 없다. 자, 요 놈을 볼게요. 이거 그냥 풀게요. K제곱 마이너스 3K가 마이너스 4로 넘어가고 4, 1, 뿅. K값은 4도 되고 K값은 마이너스 1도 됩니다. 4는 이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없고요. 마이너스 1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네요. 3을 대입할게요. 3 대입하면요. 마이너스에 3 마이너스 K의 제곱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3K가 4가 됐다. 자, 정리하고 마이너스 곱할게요.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6K 플러스 9 마이너스 9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3K는 4다. 4다 지고요. 3 K값은 넘기니까 13이 되고요. K값은 3분의 13이 되겠다. 3분의 13은 여기 이상 맞잖아요.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개 K 값이 최종적인 정답이다라고 쓰시면 됩니다.